안녕하세요. 저는 송파창의혁신 공공주택설계공모 운영위원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김충호 교수입니다. 저는 이 송파창의혁신 공공주택설계공모를 하면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떠올랐어요. 하나는 이 건축가라면 어떤 땅의 대지의 특수한 답을 찾게 되는데요. 여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구 성동구치소가 있던 곳이죠. 이 땅은 사실 1977년 이전에만 해도 그냥 야산의 논밭에 불과했습니다. 1977년에 구 성동구치소가 지어지면서 갑작스럽게 공권력에 의해서 또는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이제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상당히 격리된 공간으로 바뀌게 됐죠. 그것이 한 40년 정도 지나면서 2017년에는 그 땅이 이제 서울시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 같고요. 이제 그 땅이 또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시금 또 다른 스스로의 어떤 격리 공간이 되느냐, 아니면 시민과 주민과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 되느냐, 어떤 그런 운명의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했던 첫 번째 어떤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처한 그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거에 보편회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운영위원분들과 많은 질문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는 지금은 극도로 개인주의화된 공간이죠. 자기만을 위한 공간 같기도 하고 커뮤니티가 확보되지 않은 공간인데, 100년 이후의 아파트, 100년 이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도 계속 그래야 하는가, 이거는 우리에게 많은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아파트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들을 저도 계속하고 있고, 훌륭하고 재능 있는 건축가 분들도 그에 대한 답을 아마 이번 기회에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위해서 몇 가지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리자면, 주변 지역, 이 대상지가 위치한 곳의 주변 지역의 주거 지역, 근린 생활 지역, 뭐 여러 가지 것들과 어떻게 하면 같이 호흡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단지가 주변과 호흡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별 주거들끼리도 어떻게 같이 호흡해서 커뮤니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처한 지금 독특한 인구적인 여건들, 고령화되고 있고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주거가 우리에게 제시되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아마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적으로도 어떤 형태와 공간들을 제공되어야 이 시대에 100년을 내다보는 주거가 될 것인가, 저희의 공동주택 교과서에 담길 만한 어떤 해답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번 송파창의혁신 공동주택 설계공모에서 또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지금 새로운 교통수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UAM이라거나 PM이라거나 자율주행차라거나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교통수단들이 지금 개발되고 연구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사는 도시는 자동차가 만들어낸 도시입니다. 자동차가 아닌 다음의 교통수단들이 도입된다고 하면 우리의 공동주택 역시 바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에 대해서도 창의로운 답을 주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